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3편 말씀 이렇게 눈으로 보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그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3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고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분노했습니다. 저렇게 처참하게 짓밟은 사람을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압살롬이 분노를 키우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쫓아오게 되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도 참 서글픈 인생인데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에도 한번 써놓을까요? 다윗은 할 말이 없다. 다윗은 사실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누가 자초한 일이냐면 다윗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왜 암논을 그렇게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왜 아무 말도 못했나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또 바세바를 그렇게 범하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다고 만약에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또한 다윗의 책임이죠. 다윗이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으니까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결과를 다윗이 마주했지만 이거는 사실 다윗이 자초한 일이다.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다윗이 더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는 그 상황 현실은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어떤 비난을 계속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했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비난이 자기한테 쏟아지고 그리고 이 비난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포기한다. 그리고 내 잘못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멈추지는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 네 잘못이야 맞아요.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오지. 2절 말씀 너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는 비참한 존재야. 그것도 다 맞아요. 다윗이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다 인정한 후에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다윗은 멈추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나에게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내가 지금 비참하게 아들에게 쫓기면서까지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내가 공부 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내가 성실하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내가 연약함이 많아서 이 많은 축복과 주어진 일들 이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결과는 다 네 탓이야 라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다윗은 시편 총 8편 가운데 3편의 그 구절에 셀라라는 그 사인을 기록하면서 소리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침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게 되죠. 힘드니까 침묵하게 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패시오. 거기 밑줄 한번 그어놓을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을까? 여러분 밑줄 그어놓은 거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듦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 잘못 때문에 여러분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얻어진 결과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고백하고 기록했었던 셀라 소리치면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하나든 문제가 열이든 문제가 백이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다윗처럼 얘기하는 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